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호동쌤과 함께하는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기온이 또 다시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또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건강 조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곳에서 저희와 함께 이 왕초보 주식반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저희 호동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식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자 저희를 이 왕초보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이모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뭔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그런 느낌이 너무 반가운 것 같은데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이 5시에 우리 또 이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왕초보 주식반에 수강을 하러 오신 학생분들입니다.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아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주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침 딱 5시가 뭐 저녁 먹기에도 딱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 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산책을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아마 또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켜두고 기다리시는 분들의 경우는 나는 그래도 기초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정말 나는 어디에다 물어볼 데도 없어서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좀 고민이 많이 있던 분들이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궁금증도 해결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물어볼 데가 없다라면 이렇게 왕초보 주식반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이 5시 또 이 왕초보 주식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참여하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발전해 가면서 같이 수익을 내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자리 지키고 계시죠?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중간중간에 질문도 편하게 마음껏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요, 저희 강의실 먼저 소개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또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검색창에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여섯 글자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909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클릭 후에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호동쌤, 저희가 왜 이렇게 또 강의실까지 또 이렇게 열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우리 그 방송 주제가 어쨌든 왕초보 주식 네.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뭐 주식을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슬로건으로 했는데 네. 아마 주식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대부분들은 주식을 사실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대부분들 뭐 주변에서 수익을 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그냥 이제 계좌 개설하고 HTS를 켜서
뭐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매매를 하다 보면 점차 느껴지는 건 처음에야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할수록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닌데 절대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예, 19년 전에 주식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했는데 매매를 하면서 내 부족함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주식 1년에서 한 2년 차 정도가 특히나 그러한 정말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더불어서 사실 주식을 뭐 10년을 하셨든 20년을 하셨든 그냥 매매만 했지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주식을 하신 분들도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초보 주식반이라는 걸 타이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내가 좀 부족했던 거를 하나하나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서 정말 모래성이 아니라 탄탄한 벽돌로 쌓은 여러분들의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계좌에 우리가 실전 매매하면서 자꾸 실수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자꾸 성공하는 노하우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계좌 개설하고 뭐 어플 설치해서 주변에서 좋다는 종목 매수하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또 시작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관심이 생기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왕초보 주식반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 지금도 많이 들어와 주셨고요. 또 출석 체크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한번 인사 나누고 저희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동쌤 반갑습니다. 500억님께서 더 멋있어지셨다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원래 또 수강을 하셨던 학생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님께서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안녕 하모니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샷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참석이요, 출석체크, 출석이요, 이렇게. 네. 정말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귀여운 하이파이브 이모티콘도 올려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강의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호동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갑자기 네. 또 단계를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캔들에 대해서 또 이어갈 네.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캔들인 게 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차트에서 갑자기 시세가 상승을 하던 게 하락하기도 하고 네. 하락하던 게 상승하기도 하면서 그 딱 전환점이 있거든요. 요 전환점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요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변곡점이라고 하며 이 변곡점을 의미하는 캔들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캔들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그런 캔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네.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네네.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PD님이 이 PPT 자료를 받으시고 놀라시긴 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저 혼자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고 따라오셔야지만 그래야 제가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대신 오늘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많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제 나름대로 네. 정말 쉽게 생각을 해서 자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만들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아마 왕초보 주식방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왕초보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도 꼭 집중을 하시면서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처럼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을 준비해왔는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캔들입니다. 자, 다른 캔들인데 바로 한번 제가 우리 주리 학생 바로 그냥 네, 시작할 네, 줄 알았죠? 네, 네.
그러실 줄 알고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자, 우리 이캔들하고 이캔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캔들, 양봉 캔들의 이름은 뭘까요? 망치형. 망치형 캔들이요? 네. 망치형 캔들. 그러면 이 캔들의 이름은 뭔가요? 은봉의. 은봉 망치형. 은봉 망치형이요? 아, 이름이 각각 다른가요? 뭐. 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정말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망치형이라고만 저는 생각했어요. 네. 양봉과 은봉이지만 망치형 캔들. 네. 아, 그냥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니까. 그렇죠, 네네. 양봉이고 은봉이고 그냥 네. 망치형이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여기는 뭐 뻔하게 이제 정답들을 다 아실 것 같고 네. 자, 요 캔들의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노란톡에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유성형 캔들인가요? 유성형이요? 네. 유성형. 지금 한두 분씩 올려주고 계신데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네. 일단 제가 한번 네. 더 맞춰볼게요. 그냥 망치형 말고 전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일단은 네. 요걸 한 묶음으로 해서 네. 한 묶음으로 해서는 우산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아, 우산형. 우산형. 우산을 딱 쓴 것처럼 우리 요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면 위에 요렇게 이제 사과처럼 있는 것처럼 우산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한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네, 한 묶음으로. 네네네. 자, 근데 우산형 캔들에서도 양봉이냐 은봉이냐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망치형이 맞습니다. 네. 근데 망치형보다는 정확하게는 사실 캔들이라는 게 어쨌든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의 매매 방식이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해머형이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꿔서 망치형입니다. 네, 네, 네. 망치형인데. 자, 요 캔들 한번 뭔지 우리 노란톡방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숙이님께서 망치형 캔들과 유성형 캔들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빨간 망치, 파란 망치 보세요. 이렇게 다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영망치형이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찐빵님께서 캔들도 이름이 따로 있나요?라고 네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슈퍼불개미님께서 교수용 캔들 여기 밑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맨 밑에 보시면 교수용 캔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절묘한 타이밍님께서는 빨간 망치, 파란 망치, 네. 빨간 망토 차차 생각이 나는데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네. 네. 빨간 망치, 파란 네. 망치 네, 네. 뭐, 맞을 수도 있죠 뭐. 아 네. 그런가요? 네,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자, 정확한 명칭은요 네. 미국에서 넘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해머형인데 여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죠? 사람이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행형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사람을 교수형에 교수형. 처한다. 그래서 교수형 캔들입니다, 이게. 되게 좀 말이 센 느낌인데요? 네, 많이 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네네. 어쨌든 미국에서 행인형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나라로 바꾸면 교수형 캔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양봉의 아랫꼬리는 뭔가 강한 매수가 오는 것 같은데 은봉이지 않습니까? 네. 은봉에서 떨어졌다가 뭔가 위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 마치 사람이 교수형에 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되게 부정적인 것 같죠? 너무 무서운데요? 네. 자, 그러면 부정적이고 여기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두 캔들이 둘 다 어쨌든 아랫꼬리가 있어서 우리 아까 주리 학생이 둘 다 망치형이다라고 했는데 네. 둘 다 같은 의미, 같은 상승형을 뜻할까요? 아니면 둘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망치형은 사실 올라갔다가 종가가 아래 좀 더 아래에서 끝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교수형은 아니죠. 종가가 아래에서 끝났다고요? 아니죠. 자, 우리 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망치형은 양봉이지 않습니까? 네.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 제가 거꾸로 네, 시초가가 반대로 얘기를 여기입니다. 했네요. 네.
우리 복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종가가 여기입니다. 아이고, 종가가. 예. 그리고 은봉은 여기가 시초가죠. 그리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네, 네. 두 개를 제가 반대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분들과 주리 학생한테 질문 드리는 거는 자, 둘 다 매수 상승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노란톡에 댓글을 남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나는 상승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1번을 남겨 주시면 되고 아니다. 양봉은 상승이 맞는데 양봉은 상승이 맞는데 음봉은 교수형인 거 보니까 이름부터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이거 하락형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 남겨 주시고요. 아니다. 둘 다 그냥 나는 둘 다 그냥 하락형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3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개 중에 답이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있겠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답은 일단 있는 걸로 하고 네. 저는 사실 2번 같은데 2번. 예. 네. 왜냐하면 저 교수형도 어쨌든 종가가 아래에서 시초가보다 아래에서 네. 종가가 끝난 거니까 네. 저는 물론 더 아래로 갔다가 올라온 건 맞지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예,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방에 다른 학생분들은 어떻게 올려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 의미, 상승형, 상승. 라고 올려주고 번개불님은 아래에서는 상승형, 위에서는 하락형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자, 다들 1번, 1번 하셨고 배우자님 2번 올려주셨고요. 또 초보님께서는 꼬리 달고 올라서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교수형의 의견이실 것 같거든요. 2번 망치형 상승. 처음에는 1번이 많으셨는데 네. 2번도 좀 있으세요. 1번이 많았는데 2번도 조금 네, 있으시다. 네네네. 저는 네. 2번이니까 3번은 아우 나 네. 웃음의 의미가 어디가 뭘까요?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어디가 정답일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바로 공개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 저 60초 후에 하시는 줄 알고 네. 네. 60초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봉 망치형입니다. 자, 우산형 캔들 안에서도 양봉은 그냥 망치형 캔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시가와 시가와 그다음에 종가, 그리고 종가가 이제 고가가 되는 거고요. 저가라는 거는 결국 시초가에서 출발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 자, 시가가 요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장중에 하락 전환. 그러니까 결국은 음봉으로 바뀌는 겁니다. 음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장중에 이제 쭉 올라가면서 장 마감 종가가 고가를 형성하는 형태인 건데요. 자, 누가 봐도 사실은 상승이잖아요. 엄청나게 센 네. 보입니다. 네. 상승. 확실히 맞습니다. 상승입니다. 네. 네, 확실하게 네. 강한 매수를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마침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예. 저희 어머니가 방송을 보시고 네.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예, 예, 예. 아들, 네. 좀 맞추면 칭찬 좀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쵸? 네. 네. 예,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맞추신 분들 있으시면 네. 예,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맞습니다. 망치형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초가 대비해서 떨어졌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을 결국은 다 잡아먹으면서 매수세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흐름을 읽어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투자 심리를 읽어내셔야 되는데 줄당기기처럼 한쪽으로 이제 끌려가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땡겨오는 겁니다.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망치형은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걸 이제 실전 차트에서 잠깐 보도록 할 건데 대신에 이제 망치형의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고가와 저가의 흐름에서 요 사이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올라가야, 꼬리가 절반 이상은 올라가야 이게 망치형인 겁니다. 네. 만약에 시초가가 여기고 꼬리가 요거밖에 안 된다라면 그거는 망치형이라고 부르기는 이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용어가 있나요? 그건 그거는 삿바형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잠깐 설명드린 게 있죠? 네, 네. 양봉인데 윗꼬리가 짧은 게 삿바형인데 네. 아랫꼬리가 짧은 것도 삿바형입니다. 아, 똑같군요, 그거는. 네, 삿바형이고 반대로 이렇게 꼬리가 긴데 최소한 장중 시세의 절반 이상 꼬리가 형성되는 게 바로 망치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인 겁니다. 결국은 제가 가장 이제 좀 비슷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가 2,260원에서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결국은 이제 음봉이 발생되면서 하락 전환을 해버렸죠. 하락 전환하면서 바로 저기가 이제 저가가 2,175원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쭉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장 초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여기까지는 부정적이었지만 이 매도를 벗어나면서 결국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건 매수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이 매도 물량이 나올 때 보통 음봉이죠. 음봉. 음봉은 그 자체만으로 어쨌든 매도를 했다라는 의미고 매도를 했다라는 의미는 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위 이 가격만 오면 다시 이 가격만 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매우 강한데 이전에 이 매도 물량을 다시 잡아먹으면서 이 위를 넘어간다라는 건 상당히 매수가 강하다라고 거죠, 네.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주가는 상승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서 보통 이런 차트가 나오면 사실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와 종가가 같은 이런 캔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쭉 떨어졌다가 이걸 잡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네네네. 느낌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캔들 패턴 하나 외워서 그냥 망치형은 상승형 이게 아니라 흐름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흐름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쭉 끌어올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 느낌이 결국은 투자 심리를 읽어내는 게 결국 차트의 결국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맨날 무슨 패턴은 상승형, 무슨 패턴은 하락형, 무슨 상승 장악형은 그냥 무조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외우면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승 장악형에서 상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패턴을 외우지 마시고 흐름을 자꾸 느끼셔야 되고 그래서 왕초보 이 주식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계속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캔들 모양만 딱 봐서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가 그런 느낌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음봉입니다. 네. 자, 음봉인데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인 거죠? 네. 아까 60초 후에 네. 이거잖아요. 자, 요거 네, 집중하겠습니다. 캔들 이름 뭐라고요? 아, 교수형 캔들. 네. 순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함정 퍼스에 맞는다. 교수형입니다. 네. 자, 교수형이라서 상당히 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입원을 하신 분들이 네. 대체로 이거에 대해서 잘못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나오면 교수형은 고가에서 보통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가에서 교수형 캔들이 나와서 떨어질 거다라고 외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캔들 하나만 보고 이거 캔들 하락이야 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자, 보면 어쨌든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가가 저기기 때문에 장중에 엄청난 장대 음봉인 겁니다. 네. 그런데 종가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가 대비 종가가 낮다고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고가 시가를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시초가를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락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파랑색이기도 하고. 네. 교수형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캔들이 아니라 요 네.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이게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캔들만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네네. 우리 또 선생님이 호동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흐름을 알아라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네. 우리가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음봉만 보지 마시고 교수형이라는 이름만 보지 마시고 네. 요 흐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매도가 떨어지다가 이 매도의 힘을 이겨내면서 반등했잖아요. 아, 매도의 힘을 이겨내면서 반등했다. 네. 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는 어쨌든 주가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네. 2023년에 종목들이 반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좋은 건데? 그렇죠. 네. 좋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건가요? 이게 부정적이다, 이게 안 좋다라고 한다면 2023년에는 주식을 샀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도세를 이겨내면서 반등한 거고 역시 이것 또한 아까 망치형 캔들처럼 고가와 저가의 50%를 넘어가는 종가입니다. 50%를 넘어간다는 건 매도세의 50%를 넘어가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로 센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전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실전 차트 보게 되면 자, 교수형 캔들의 분봉 차트입니다. 일봉에서 교수형 차트가 나온 거를 제가 분봉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처음에 시초가가 21,900원인데 21,900원 대비해서 저가는 21,100원입니다. 장 초반에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후장 들면서 결국은 반등하면서 종가가 21,600원으로 끝나는 흐름이고 그러면 이 반등이 여러분들 과연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반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네. 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수형 캔들이라는 게 네. 참 이름만 보고 음봉만 보고 나쁘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흐름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 네. 보면은 어쨌든 시초가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가 결국은 이렇게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끌어올리는 느낌입니다. 뭔가 훅 떨어졌다가 끌어올리는 느낌.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망치형 캔들보다는 강한 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 결국은 하락하던 걸 끌어올렸기 때문에 망치형보다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때 노란톡에 한 분이 조금 정확한 정답을 써주신 게 저점에서는 상승이고 고점에서는 하락이다라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번개불님 맞아요. 네, 그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캔들에서 실제로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자,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자, 요 지금 칸 하나당 한 달입니다. 한 달. 지금 두 달 동안 넘도록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교수형 캔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봉 아닙니다. 음봉이고요. 아래 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결국은 뭡니까? 시초가는 높게 출발했지만 예, 장중에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하는 가운데서 시초가만 회복을 못했을 뿐이지 아래 꼬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매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상승 반전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형 캔들이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더불어서 앞에 차트를 잠깐 가게 되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살짝 갖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가보다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가보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파란색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 그것보다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네. 그것보다도 네. 아까 제가 망청 캔들에서 잠깐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자 결국은 요 장 초반에 네. 상당히 큰 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도 음봉이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까 양봉 망청의 경우는 이 앞에 음봉 매도를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한 상승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근데 이 음봉 교수형 캔들의 경우는 결국 종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여기고 시초가를 탈환하지 못했고 요 앞에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시초가의 장대 음봉. 저 장대 음봉이라는 건 네. 음봉 자체, 이 몸통 자체가 매물대 저항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요 가격만 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를 뚫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요런 차트가 네.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예. 고점에서 나타나게 되면 여기가 결국은 상승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래서 하락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앞서 우리 아까 그 노란톡에 정답 써주신 분처럼 네. 이게 저점에서 나타나면 아래 꼬리 결국은 매수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나타나게 되면 음봉의 이 몸통 때문에 결국은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서 교수형은 망청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중립적인 의견이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 3번 중에 정답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확실히 정답이 있는 네. 거냐. 왜냐하면 뭔가 네네.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네. 탈환을 하시다니 서글프네요. 뭐 정말 정답을 아신다면 답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또 당당하진 못합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망치형과 교수형 캔들 만나봤잖아요. 망치형은 이제 장중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강하게 올라와졌기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거고요. 근데 교수형은 주가가 뭐 저점인지 고점인지에서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한번 우리가 추세들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의로 듣다 보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혼자서 복습을 하다 보면 또 헷갈리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거나 또는 혼자 공부할 때 궁금한 게 많이 생길 것 같다, 의문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강의실에 지금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바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을 실행하시고 첫 번째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 돋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문자 치실 때처럼 똑같이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여섯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0909 숫자 4개를 입력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강의실에 입장을 해서 저희와 함께 공부도 해보시고 궁금한 부분, 질문도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선착순 1,500명이라고 하단에 보이시죠? 지금 1,300분 넘게 저희 강의실에 계시거든요. 이제 200분 조금 못되게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 QR코드도 카메라로 스캔해서 똑같이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같은 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초보잖아요. 그래서 이 초보 학생들은 계속해서 복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 호동쌤께서 아주 알찬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네. 예습도 중요한데요. 네. 저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생각해보면
우리 중간고사에서 틀린 문제가 기말고사에 또 나왔을 때 또 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맞아요. 이유는 복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거든요. 주식도 역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확증 평양에 빠진 그런 차트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똑같은 차트가 나왔을 때 또 똑같은 매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차트들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우리 또 왕초보 주식반 네. 분들을 위해서 힘내자료라는 거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힘내자료인데요. 자, 네. 이 힘내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주식을 얼만큼 알고 있었는가 한번 스스로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거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신다면 아마 실전 매매하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은 이런 거에서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고쳐가시면서 매매 실력을 좀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드리진 않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왕초보 주식반 또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힘내 자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나는 정말 초보인데 나 이거 정답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해. 이거 또 쓰려고 하니까 또 부끄럽고 이거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 네. 라고 하시는 분들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배움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서스름 없이 네.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왕초보 주식반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처럼 서스름 없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맨날 틀리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 혼자 공부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다 함께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호동쌤께서 힘내 자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방송 전에 살짝 봤는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내 실력도 한번 이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을 알고 있나라고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에 또 나의 실력까지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학창시절에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복습 잘해라.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은 또 주식에 대해서 많이 지식들이 쌓일 수 있게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공개한대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꼭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주시는 거죠,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네, 강의실에서 네.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죠? 노란톡방 왕초보 주식반에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강의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아까 우리 이 망치형과 교수형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요 캔들들이 결국은 뭘 의미한다고요? 흐름을 의미하는 네. 거죠? 흐름이요? 아닌가요?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잖아요. 네.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바뀌기도 하고 네, 그렇죠.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바뀌는 그 구간. 네. 아, 변곡점이요? 네, 변곡점인데 보통 이제 캔들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반전형 캔들이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캔들은 결국 상승 반전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형의 경우는 하락 반전이 될 수도 있는 캔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상승 반전형과 하락 반전형 혹시 이거 말고도 알고 계시는 캔들 패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 상승 장악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왕초보 주식반 하면서 상당히 다수의 학생분들이 상승 반전형 무슨 패턴만 나오면 상승 반전형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상승 반전형, 우리 주리 학생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엄청 상승할 것 같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락할 것 같나요? 두 개 중에 어떤 거예요? 이 두 개의 캔들을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요? 네. 아, 두 개 다 나왔... 아, 근데 이 뒤쪽에 양봉이 더 후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매수세가 강하다는 건데. 네, 그렇죠. 좋은 겁니다. 네, 근데 또 그게 또 주가의 위치에서 또 달라지나요? 이런 함정이 또 있을까요? 함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음봉이 몸통이 작지 않습니까? 음봉 몸통이 작다라는 건 매도세가 약했다라는 뜻이고 양봉의 몸통이 컸다라는 건 매수세가 엄청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시초가에서 종가로 이렇게 음봉이 끝났고 네. 그다음에 양봉의 경우는 시초가가 여기고 그다음에 종가는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동안의 거래가 이렇게 그냥 짧게 끝난 겁니다. 짧게 끝났다라는 거는 매도가 엄청 강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캔들의 몸통의 크기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세의 어느 정도 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날 양봉 같은 경우는 몸통이 엄청 크니까 매수가 강했다라고 강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상승 장악형의 경우는 시초가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하락이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의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을 하니 양봉의 종가가 이렇게 끝나는 형태로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 두 개만 봤을 때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 느낌이 네.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자꾸 제가 질문할 것 같으세요? 왜 눈치를 보시죠? 아니 저를 되게 의미심장하게 자꾸 보시면서 네.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계속 머리로 생각하느라고 네. 네. 아니 제가 네. 뭐 물어볼까봐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제가 우리 두리 학생이 겁내시면 시청자분들도 겁내십니다. 아유, 저희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반장이니까 조금 약간 가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네. 뭐 갑자기 설명하다가 질문할까봐 지금 긴장하시는 분들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정답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초보 주식반은 여러분들 테스트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네. 같이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그냥 오히려 틀리고 나서 제대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가서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길이지 내가 모른다고 그냥 자꾸 눈치 보고 숨어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 숨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매우 강한 매수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상승 장악형의 캔들은. 네. 그래서 이 상승 장악형의 차트의 경우는 누가 봐도 좋아하고 누가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트고 이 차트가 나왔을 때 보통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 차트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이 흐름이? 이 흐름하고 좀 유사한 흐름이 있지 않나요? 아, 약간 응용이 된 건가요? 요 흐름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망치형 전혀 지금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신데? 아니, 망치형 캔들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자, 우리가 제가 약간 한 박자 느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시청자분들도 네. 한번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 보시면 요게 상승 장악형 흐름입니다. 네. 근데 요 흐름이 아까 뭐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 망치형 캔들하고 상승 장악형 캔들하고 캔들이 하나냐 캔들이 두 개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 흐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자꾸 흐름을 보시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냥 망치형은 상승형, 상승 장악형은 상승형. 그리고 나중에 실전에서 나왔을 때는 얘 따로, 얘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흐름이 두 캔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승장악형이나 망치형 캔들이나
똑같은 흐름과 시간의 차이인 그렇죠. 거네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을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을 줄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상승형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아, 요게 왜 상승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승장악형이 망치형 캔들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상승장악형과 이렇게 그다음에 망치형이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반대로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우리 주리 학생 무슨 패턴이죠? 교수형 캔들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교수형 캔들이요? 네. 진짜 교수형 캔들하고 똑같나요? 올라갔다가. 네. 자, 아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네. 아, 지금 또 회로가 정지됐어요. 오늘 집중 안 하시면 네. 여러분들 혼란스러워 하실 거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자, 이거는 하락장악형입니다. 네. 하락장악형이죠? 올라갔다 내려. 하락장악형은 교수형하고 다르죠. 피디님 자꾸 저 계산하는 거 잡고 계셔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이 하락장악형은 교수형하고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시초가가 양봉의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하고 양봉이 아주 짧게 상승했다가 다음 날 음봉이 시초가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끝나는 패턴입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시초가부터 잠깐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패턴. 매우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는데 네. 자, 이 매우 강한 매도세 의미를 하는 하락장악형은 교수형이 아니라 뭡니까? 자, 요거 교수형이 아니라 요렇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캔들 두 개짜리고 캔들 하나짜리. 요거 그러면 무슨 캔들이 나올 것 같을까요? 자, 아, 내가 건드려버렸네. 자,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네. 교수형이 아니라 아래 꼬리가 아닌 윗꼬리가 상당히 긴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혹시 이름 아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요거 질문 드리고 네. 끝낼게요. 자, 요 캔들의 이름은 과연 뭘지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에 네. 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또 네. 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예. 먹보네온님과 빛나는 하루님께서 영망치형, 영망치 본날님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다들 영망치라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영망치형. 네, 영망치형. 네네. 지금 네. 모두 오늘 제가 시간 내에 다 하질 못해가지고 네. 영망치형까지 가질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저 캔들의 이름은 파란 영망치형 아니고 네. 영망치형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아까 망치형과 음봉의 망치형은 달랐죠, 이름이? 망치형하고 교수형이었습니다. 네. 자, 저거는 영망치가 아닙니다. 영망치형은 양봉일 경우 영망치형이고 저렇게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은 음봉은 바로 유성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초보에서님 지금 유성형이라고 올려주세요. 네. 수익은 언제나 옳다님. 네. 또 유성형. 유성형 네. 캔들이고요. 하락장악형하고 유성형 캔들하고는 흐름이 똑같아서 아, 하락장악형은 하락으로 바뀌는 패턴이고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도 역시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 오늘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초 캔들입니다. 너무 헷갈려요. 우리 정말 영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 갖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식 단어입니다. 네. 고작 캔들인데도 헷갈리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는 기초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왕초보 주식반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자료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료도 받아가시고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모두들 헷갈린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왕초보 주식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제 끝날 때쯤에는 모두가 척 보면 알 수 있도록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시거나 또 헷갈릴 것 같아요.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함께 저희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초보 주식반 검색하셔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